앞에서 보니까 너무 멋지셔요. 제가 두 번째 왔거든요. 두 번째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영부영 와서 적응하다 왔고 이번엔 좀 마음을 먹고 왔어요. 제가 왔는데 제가 두 번째 와서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아시죠? 여기서 하시는 원장님, 사모님, 봉팀장님을 보면서 제가 제 삶이 바뀌었어요. 진짜 나만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정말로 여기 와서 제 가정이 변화됐어요. 저 때문에 제가 남편이 저를 데려다가 주고 갈때 처음으로 남편 뒷모습이 너무 싫어서 유리창을 다 닫고 정말로 한 시간 넘게 울었어요. 남편 제가 남편 소문 속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끼가 너무 많았어. 여기 와서 제 사생활을 방면한 게 저는 제 사회에 정말 빛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불면증으로 너무 시달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안아줌으로써 제가 새 생명을 얻듯이 일어나게 됐고 정말 유튜브를 열심히 보다가 원장님의 강의가 너무 생동감 있게 저한테 꽉 꽂혀서 여기를 왔고 모든 게 진짜 변했어요. 제가 변했고 진짜 가정이 회복되고 제가 불면증이 너무 무섭다는 거를 진짜 알았어요. 다 싣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웃음 치료를 해서 너한테 웃음을 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이랬어요. 그 환자들한테 제가 웃음치라면서 손을 한쪽을 내밀으라고, 오른손을. 그래서 내가 기쁨의 친구를 주겠노라고, 오른손에. 기쁨은 기를 뿜어내는 거라 항상 우리가 기뻐하라 그 말씀이래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제가 오른손을 필요했어요. 웃음 친구를 주겠노라고, 영원히 변치 않는 웃음 친구. 웃음에는 부작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웃어도 부작용이 없고 우리 엔돌핀이 팍팍 솟아요. 그런 제가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기 와서 가정이 회복되니까 이제 남편 뒷모습도 좋아 보여요. 우리 아저씨가 한때는 술에 중독에 빠질 정도로 막 술을 너무 먹고 오는 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저씨가 12시에 오면 저는 1시에 왔어요, 밤에. 저 고집 있거든요. 누구한테 접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 내려놓고 지구 살려고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사람이 봉사라는 게 너한테 웃는 눈빛도 봉사래요. 봉사 안 어렵지요? 여러분도 여기 계실 때 눈빛 하나만 웃어줘도 봉사래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그렇게 가끔은 사람이 있다 보면 외롭잖아요. 아프다 보면 혼자이고 싶고 누가 같은 얘기를 해도 이게 짜증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누가 있어요? 웃음 친구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웃음 친구가 오른손에 있고 왼손엔 기쁨의 친구가 있고 저는 식당에 가서 혼자 갈 때가 많아요. 친구들 연락해서 없으면 웃음 친구 기쁨 친구 가자 해갖고 저 혼자 기쁨아 웃음아 밥 같이 먹자 기쁘지 웃어줘 속으로 그러면서 항상 저는 식당 가면 밥두 그릇을 시켜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한 사람 왜 하나요? 왔어요 여기 안 보이세요? 그래요 저는. 그리고 두 가지를 먹어요. 왜냐면 영양가이시 내 몸에도 영양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몸을 내가 아픈 거는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거든요. 마음을 즐겁게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이제. 박수로,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